어떤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첫 번째 코너 맞춤법 띄어쓰기의 순우리말 코너입니다. 자, 오늘 순우리말들은 뭘까요?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우리말, 순우리말, 순우리말. 재우치다가 뭘까요? 재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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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재우치다. 예, 재우치다. 재우치다. 예, 재우치다는 빨리 하도록 재촉하다. 아, 이게 재우치다. 빨리 하도록 재촉하다. 예, 재우치다. 저하다. 저하다. 저하다, 두려워하다, 예, 두려워하다, 저하다, 두려워하다. 적바르다, 예, 적바르다. 어떤 기준이나, 어떤 기준이나, 예, 이건 좀 이따 하고, 적바람부터 먼저. 적바람. 아, 이거는 뒤에 말이죠. 들춰보려고, 글을 간단히, 예, 간단히 적어두는 일이 예, 적바람이에요. 적바람. 예, 점지. 점지는 뭘까요? 점지. 아, 신부리 말이죠. 어? 사람에게 자식을 갖게 해주는 일. 이걸 점지라 그래요. 점지. 어떤 신이 말이죠. 사람에게 자식을 갖게 해주는 일이 점지다. 예. 정수리는 뭘까요? 정수리. 정수리. 예. 머리 위에 예, 숨구멍이 있는 자리 있죠? 숨구멍이 있는 자리, 이게 정수리다. 예, 정수리. 재키다는 뭐예요? 재키다. 예, 재키다. 살갗이, 조금 닫혀요. 닫혀가지고, 벗겨지다. 이게 재키다. 예. 조라 떨다는 뭡니까? 조라 떨다. 예, 조라 떨다. 예, 조라 떨다. 이를 망치게, 방정을 떨다. 이게 조라 떨다. 조라 떨다. 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숙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이고. 뭐야. 화면을 왜 그래. 예. 자, 재우치다, 저하다, 적바람, 점지, 정수리, 재키다, 졸아떨다. 예. 아시겠죠? 그리고, 적바르다. 예. 적바르다. 어떤 한도에 겨우, 자라거나, 이르러서, 여유가 없어. 여유가
없다. 아, 이게 적발하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숙지해야 될 순우리말. 자, 재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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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도록 재촉하다. 재우치다. 예, 저하다. 두려워하다. 예, 두려워하다가 저하다. 적바람. 뒤에 들춰보려고 글을 간단히 적어두는 일이 적바람. 예. 점지. 점지. 신이라든가, 예. 신불이라든가. 아, 이게 사람에게 자식을 갖게 해주는 일이 점지다. 예. 정수리. 머리 위에 있는 그 숨구멍이 있는 자리 있잖아요. 그게 정수리. 재키다. 살갗이 조금 닫혀서 벗겨지다. 재키다. 예. 졸아떨다. 졸아떨다. 이를 망치게 방정을 떨다. 졸아떨다. 적바르다. 어떤 한도에 겨우 자라거나 이르러서 여유가 없다. 아, 이게 적바르다. 예. 알겠죠? 자, 한번 지나면 67년 만에 돌아오는 순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네, 순우리말 코너. 자,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글교정 코너입니다. 이번에 사행시, 12월 사행시, 12월 사행시, 12월 사행시가 도대체가입니다. 예, 12월 사행시 도대체가, 예, 12월 사행시 도대체가, 예, 이거는 12월 10일까지 마감이에요. 12월 10일까지 마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예, 작품을 가지고 왕중왕전을 펼칩니다. 예, 그래서 도대체가로 도전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채팅창에 도대체가로 사행시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죠? 사행시 도대체가. 네. 자, 글 교정 코너에 김부배님의 작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가 흐르는 행복입니다. 야, 제목이 멋지네요. 시가 흐르는 행복. 시가 흐르는 행복. 예, 시가 띄고 흐르는 행복. 이렇게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자, 김부배님은 날마다 이렇게 성실하게 시 창작에 도전하기 때문에 아마 복받을 거예요. 그죠? 복받을 거예요. 복받을 거예요. 그지? 예? 복 받을 거예요. 안 할까? 그럴까? 아, 김부배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우리 풀빵구리님, 예. 아, 안녕하세요. 교수님, 시인님, 이인화님, 교수님, 문호님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예. 아, 이인화님, 반갑습니다. 풀빵구리님, 와, 그림 색상이 이뻐요. 예. 아, 우리 풀빵구리님, 김부배 시인이 성실하심 대단하세요. 김부배님, 인화님, 뿔빵구리님 반가워요. 자, 시가 흐르는 행복. 제목 이쁘죠? 예, 시 흐르는 행복. 시가 흐르는 행복. 예, 좋습니다. 사랑에 혼을 태워 초연히 피어나는 꿈결 띄고 같은 입맞춤 흐르는 정기, 시가 흐르는 행복, 이렇게 제목에 흐르는을 썼으면, 아, 이게 흐르는을 안 쓰는 게 좋아요. 그죠? 아, 꿈결 같은, 아, 입맞춤, 꿈결 같은 입맞춤, 이렇게 흐르는을 쓰지 말아요. 흐르는을 쓰지 말고, 보배로, 길이 후세에 이정표 대리, 예, 첫눈이 내리는 첫눈, 이인 안에 되겠죠. 첫눈 내리는 갈대숲엔 새들도 나와 웃는다. 기민머리 가다듬어 햇빛 구르는 노을빛에 물들이고 다가오는 겨울이지만 생기 불어 넣어
꽃을 피우고, 겨울인데, 겨울인데 꽃을 피워? 별빛으로 수놓는 그리운 사람, 부질없이 빠져드는 설렘의 향기, 환하고도 상큼하게 발걸음도 가볍다. 이랬는데요. 시가 흐르는 행복이다. 예. 시가 흐르는 행복이에요. 사랑의 혼을 태워. 사랑의 혼을 태워. 사랑의겠지? 사랑의혼? 사랑의혼? 그냥 사랑을 태워, 그럴까? 초연이 피어나는 꿈결 같은 사랑을 태워. 사랑을 태워? 좀 이상해. 혼을 태워도 이상하고. 초연이 피어나는 사랑. 사랑의 혼 위에 태워가 이상해. 예. 사랑의 사랑의 혼 태워하지 말고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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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연이 피어나는 꿈결 같은 이맞춤 이 정도. 이게 시가 흐르는 행복이니까. 보배로 길이길이 후세의 이쟁포 대리. 보배로 길이길이 후세의 이쟁표 대리. 시가 흐르는 행복인데. 아니, 이정표 대리 후세까지 가지 말고 그냥 시가 흐르는 행복에만 집중해요. 예, 꿈결 같은 맞춤. 예, 첫눈 내리는 갈대숲엔 아,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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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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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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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는다 이런 식으로. 예. 시가 흐르는 행복이니까. 귀밑머리에 가다듬은 예. 귀밑머리 가다듬은 노을빛에, 그러면 이쁘잖아요. 귀밑머리 가다듬은 노을빛에 가다듬은 노을빛에 생기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노을빛에 생기 불어넣어. 불어넣어. 꽃을 피워. 무슨 꽃? 귀밑머리 가다듬은 노을빛에 생기 불어넣어. 예. 시가 흐르는 행복이니까. 낭만의 꽃 피울까? 낭만의 꽃 피우고, 이렇게 낭만의 꽃 피우고, 예, 별빛으로 수놓은 그리운 사람보다는 그리움이 낫겠지. 그리움, 예, 별빛으로 수놓은 그리움, 예, 요거를 그리움에 별빛으로 수놓은 그리움에 부질없이는 좀 이상하고 그냥 빠져들어. 빠져드는 설렘의 향기. 빠져드는 설렘의 향기, 환하고도 상큼하게 발걸음도 가볍다. 예, 설렘의 향기, 그 발걸음도 가볍다. 빠져드는 설렘의 향기, 바로 발걸음도 가볍다 하면 어때? 예, 그냥, 별빛으로 수놓은 그리움에 빠져드는 설렘의 향기, 그 발걸음, 설렘의 향기, 그 발걸음도 가볍다. 이러면 되잖아. 예.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1년,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시가 흐르는 행복,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시가 흐르는 행복이 느껴지는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갱년기 녹음기. 나오세요.
시가 흐르는 행복, 김부배. 사랑의 혼 위에 초연이 피어나는 꿈결 같은 입맞춤. 첫눈 내리는 갈대숲엔 새들도 우르르 나와 활짝 웃는다. 기민머리 가다듬은 노을빛에 생기 불어넣어 낭만의 꽃 피우고 별빛으로 수놓은 그리움에 빠져드는 설렘의 향기, 그 발걸음도 가볍다. 네, 우리 천사님 오셨네요. 네, 3년간 개근할 우리 천사님, 파이팅! 네, 이인화님, 시가 흐르는 행복, 제목만 들어도 아름다운 행복, 감도네요. 네, 김부배님, 이쁜 교정, 감사합니다. 풀방울이님, 맞아요. 아름다운 시상, 듣기에도 참 좋아요. 짝짝짝. 네. 자, 이번에는 이인화님의 어둠 속의 빛입니다. 어둠 띄고 속의 빛. 예,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아, 지금 이게 다 안 올라왔어요. 그죠? 다 안 올라왔어. 미소로 손짓한다. 예, 여기가 마지막에 미소로 손짓한다. 예. 자, 어둠 속의 빛인데요. 제목이 좀 안 좋아. 그치? 예. 제목을 다른 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어둠 속의 빛 너무 평범하잖아요. 예. 김부배님, 역시 교정 감탄합니다. 너무 이뻐요. 열심히 시창작에 도전하는 김부배님이 감탄입니다. 예, 감탄입니다. 어둠 속의 빛은 제목이 안 이쁘죠. 예. 안 이쁜 것 같아요. 일단 하고 검토해 보죠. 가을빛 찬란히 가을빛 찬란히 불타오를 때 그토록 간절히 곱게 물들인 단풍옷 한벌 지어 입고 싶었건만 곱게 물들인 단풍옷 한벌 지어 입고 싶었건만 하늘은 한 번도 웃어주지도 눈길도 주지 않았다. 이제 그 뜨거웠던 빛은 혹한의 날로 옆에서 순백의 고운 드레스 눈부시게 지어낼 것이다. 시리도록 춥고 남노한 마음길 여미고 가슴 한구석에 웅크린 차마튼 서름덩이 빗물로 솟구친다. 검푸르게 얼룩진 심장 붉게 물들이고 여기가 붉게 물들이고가 있는데 검푸르게가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얼룩진 심장 붉게 물들이고 이게는 알겠죠. 붉게 물들이고 싶은 욕망이 숨 쉴 수 없는 목마름에 추억 한 모금 마시고파 촉촉이 눈물비 젖은 들길을 걷는다. 살며시 다가와 손잡아준 보고품 분홍 꽃다발 해도 되잖아요. 분홍 꽃다발 한아름 안겨 뛰고 주며 떠난다. 모든 것이
떠난 빈 들판에서 모든 것이 떠난 빈 들판에서 바라본 하늘엔 기다림과 사랑을 애틋한 무지개 빛깔로 채색하며 무지개를 자꾸 쓰지 마세요. 예. 그냥 애틋한 빛깔로 채색하며 예. 날에 활짝 편 그리움이 예. 채색하자 애틋한 빛깔로 기다림과 사랑을 애틋한 빛깔로 채색하자. 어? 뭐야, 왜 또 이렇게 줄어져? 왜 이렇게 줄어져? 갑자기 조그만해져서. 응? 내가 조그만해지면 내가 못 키울 줄 알고? 키운다고. 응? 키운다고, 이렇게. 응? 조그만해지면 내가 못 키울 줄 알았지. 응. 모든 것이 떠난 빈 들판에서 바라본 하늘엔 기다림과 사랑을 애틋한 빛깔로 채색하자. 날에 활짝 편 그리움이 미소로 손짓한다. 이렇게 됐죠. 자, 가볼까요? 예, 우리 3300님 오셨네요. 예, 3년간 개근하는 팀, 예, 오셨어요. 예. 자, 어둠 속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어둠 속의 빛이 제목이 너무 약해. 그죠? 갈빛 찬란히 불타오를 때 그럴까? 어? 갈빛 찬란히 불타오를 때. 에? 요거를 가지고 하면 어떨까? 요걸 제목으로. 어둠 속에 빛 하지 말고 너무 약하니까. 어? 그냥 갈빛 찬란히 불타오를 때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가을빛 찬란히 불타오를 때 이렇게. 요거를 제목으로 하고 그토록 간절히 곱게 그토록 간절히 곱게 물들인 단풍옷 한 벌, 어? 곱게 물들인 단풍옷 한 벌 치어 입고 싶었건만, 네. 계절은 한 번도, 계절은 그래야지, 하늘보다는, 계절은 한 번도 웃어주지도, 계절은 한 번도 웃어주지도, 눈길 주지도 않았다, 이렇게. 예. 그토록 간절히 곱게 물들인 단풍옷 한 벌 지어 입고 싶었건만, 예. 계절은 한 번도 웃어주지도 눈길 주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제 그 뜨거웠던 빛은 혹한의 날로 옆에서 순백의 드레스 눈부시게 지어낼 것이다. 이건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시리도록 춥고 남나한 마음길 여미고, 어? 가슴 한구석에 웅크린 잡았던 서름덩이 빗물로 솟구친다. 이거 바로 들어가야지, 이거를. 에? 이거 없이 바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야죠. 웃어주지도 눈길 주지도 않았다. 에. 시리도록 춥고 남노한 마음길 여미고, 이렇게. 가슴 한구석에 웅크린 채. 에. 가슴 한쪽에 웅크린 채. 참았던 서러움, 참았던 서러움,
서러움, 핏물로 솟구친다. 예. 참았던 서러움, 참았던 서러움, 핏물로 솟구친다. 이렇게. 가슴 한 구석에 웅크린 채 참았던 서러움, 아, 핏물로 솟구친다. 이렇게. 얼룩진 심장, 붉게 물들이고, 얼룩진 심장, 붉게 물들이고 싶은 욕망이, 얼룩진 심장, 붉게 물들이고, 숨 쉴 수 없는 목마름에, 추억 한 모금 마시고파, 촉촉이 눈물빛 젖은 들길을 걷는다. 얼룩진 심장, 붉게 물들이고, 물들인 채, 물들이며, 물들이며, 물들인 채, 얼룩진 심장, 얼룩진 심장, 붉게 물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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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끊어주고, 물들이고, 물들이고, 추억 한 모금 마시고 파, 이렇게. 추억 한 모금 마시고, 추억 한 모금 마시고 파, 촉촉히 눈물 젖은 들길을 걷는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살며시, 다가와 손잡아준 보고품, 예. 분홍 꽃다발 한아름, 한아름, 안겨주며, 분홍 꽃다발 한아름, 안겨주며, 떠난다, 이렇게. 분홍 꽃다발 한아름, 한아름, 안겨주며, 떠난다, 이렇게. 살며시 다가와, 살며시 다가와, 손잡아준 보고품, 살며시 다가와, 손잡아준 보고품, 분홍 꽃다발 한아름 안겨주고 떠난다. 모든 게, 모든 게, 모든 게 떠나, 모든 게 떠나버린, 모든 게 떠나, 떠나버린, 모든 게 떠나버린 빈들판에서, 빈들판에서 바라본 하늘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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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림과 사랑을 애틋한 빛깔로 채색하자. 요거는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냥 바라본 하늘엔, 바라본 하늘엔 날에 편 그리움만, 날에 편 날에 활짝 편 그리움만 미소로 손짓 손짓 하고 있다. 이런 정도. 예,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자, 봐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시상의 흐름, 네, 낯설게 하기, 이미지의 구현, 새로운 해석학,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와라. 나와봐. 나와봐. 가을빛 찬란히 불타오를 때 이인환 그토록 간절히 곱게 물들인 단풍옷 한벌 치어입고 싶었건만 계절은 한 번도 웃어주지도 눈길 주지도 않았다. 시리도록 춥고 남노한 마음길 여미고 가슴 한구석에 웅크린 채 참았던 서러움, 빗물로 솟구친다. 얼룩진 심장 붉게 물들이고, 추억 한 모금 마시고파, 촉촉이 눈물비 젖은 들길을 걷는다. 살며시 다가와 손잡아준 보고품, 분홍 꽃다발 한아름 안겨주며 떠난다. 모든 게 떠나버린 빈 들판에서 바라본 하늘엔 날에 활짝 편 그리움만 미소로 손짓하고 있다.
네. 아, 김부배님, 역시 교정 감탄합니다. 너무 이뻐요. 그래요. 감탄합니다. 김부배님, 예, 자, 네, 행복하시죠?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까? 자, 자, 아, 김부배님, 예, 아, 우리 낭만 하나로 많고 생활하면 예쁜 시어가 창작됩니다. 예쁜 시어가 창작된다고. 네. 풀빵구리님, 부배 언니의 시향은 잔잔하고 편안해, 좋아요. 예. 빵구리님, 예. 부배 언니 말씀만으로도 행복하네요. 이뻐해 주셔서 고마워요. 예. 인환아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부배님, 아름다운 시어로 태어났어요. 물안개님, 교수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풀빵우리님, 살며시 다가와 손잡아준 보고픔, 예, 가슴 울리는 시한글, 인원아님 어쩌요? 예, 우랑개님, 문어님 늦었습니다. 예, 3300님, 야, 이제 들어왔니? 천사님, 언니 많이 늦었네요. 예, 우랑개님, 교수님 카톡으로 한편 보냈습니다. 예. 네, 알았습니다. 우선, 우선 수필을 해야 되잖아요. 수필. 예, 수필을 하고, 카톡으로 보낸 작품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랑개님의 수필을 한 다음에, 자, 여러분, 사행시 도대체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행시 도대체가, 도대체가, 예, 사행시 도대체가, 예, 사행시입니다. 도둑놈이 많은 세상, 대통령도 도둑놈이야. 체육부 장관도 대통령, 도둑놈이야. 가라. 제발 가라. 몽땅 가라. 사행시 도대체가 예 도대체가입니다. 자 갑니다. 자 시화전 2부 물안개님의 수필 도전합니다. 자 시화전 시화전 한 작품씩 감상하다 보니 여고 시절이 저절로 떠올랐다 이렇게. 사실 여고 시절 문학반 동아리였다. 사실 난 여고 시절에 문학 동아리의 멤버였다. 이래야지. 멤버였다. 이렇게 해야지. 예. 3학년 때, 고3 때, 그래야지. 고3 때는, 동아리 회장, 까지, 동아리 회장까지 맡았지만, 글은 엉망이었던 것 같다. 엉망이었던 것 같다. 예. 시화전을 매년 열었고, 매년 열었다. 시화전을 매년 열었다. 나는 항상, 선생님, 성화에 못 이겨. 선생님 해야지. 선생님, 성화에 못 이겨. 어설픈 글이라도 늘두 작품씩 출품이지. 줄품이 아니고 출품을 해야 했다. 이렇게. 그때마다
선생님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요 놈은 못 쓴다면서 두 작품씩 늘 실망시키지 않아. 회장 시키길 잘했지. 자고로 감투를 써야 제 몫을 다 한다니까. 다 하다. 제 몫을 다 하다가 아니라 그냥 한다니까 해야 돼. 제 몫을 한다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자, 항상 이렇게 나를 약올리던 한 단어지. 약올리던 선생님 지난 여름 휴가 때 시집을 더 가지고 내려오라 해서 만났는데 얼굴에 주름이 너무 많이 생겨서 마음이 참 아팠다. 예. 제자로서 참 불심했나 보다. 예. 그렇게 여고 시절 풋풋했던 시화전이 떠올랐다. 예. 제자로서 참 무심했나 보다. 그래 놓고, 회상에 잠길수록, 여고 시절에 풋풋한 시상이, 떠올랐다. 풋풋했던 시상이, 줄곧 떠올랐다. 이렇게 안동 문화예술 극장에서 한때 언젠가 열었었다. 안동 문화극장에서 시화전을 연 적이 있었다. 시화전을 펼친 적이 있었다. 이래야지. 예. 2학년 고2 시화전이 열렸을 때 고교 2학년 시화전이 열렸을 때의 기억은 별로 없다. 이렇게 3학년 때는 대학 입시 준비도 해야 하는데 부모에게 너무 구박을 많이 받았다. 받은 기억이 난다. 네, 난다. 부모님은 대학 가서 글을 쓰라면서 지금은 입시에만 몰두하라고 늘 야단을 쳤다. 예, 네, 쳤다. 나를 거의 멸치 볶듯 달달 복권 했다. 예. 하루는 잔뜩 화가 난 아버지가 하루가 내게 말했다. 이제 문학동아리에서 나오고 테니스도 그만 쳐라. 어? 그만 쳐라. 어. 그만 쳐라. 이렇게
단호하게 쳐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다. 아, 그런다고 얌전히 그 말을 받아들일 내가 아니었다. 나는 시화전 가기 전 늘 하던 대로 대어가 어이 아이지 하던 대로 테니스 30분 친 뒤 30분 치고 난 뒤 테니스 라켓을 가방 뒤에 꽂은 채 가방 뒤에 꽂은 채 시화전에 가서 마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테니스 나게 돌아왔다. 응? 아, 돌아왔다. 그런데 테니스 라켓이 사라졌다. 테니스 라켓이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만일 차에 빠졌다면 이름이랑 전화번호가 적혀 있으니까 연락이 오겠지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전혀 연락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오지 않았다. 예, 아버지가 다시 사 주지는 않을 것 같고 시간이 지날수록 화가 났다. 나는 엄마에게 어리광 부리면서 사달라고 졸랐다. 예, 엄마도 내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엄마도 내 말에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엄마는 전화를 받고 엄마가 전화를 받았다. 엄마가 전화를 받았다. 너 경안고등학교 강돌이라는 학생 아니? 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나는 냅다 소리를 질렀다. 엄마, 아버지 극성에 다른 여학생들 다 하는 미팅도 한번 안 했는데 아는 학생이 어디 있어? 아는 남학생이 어디 있어? 예. 또다시 엄마가 말했다. 그럼 이 학생은 누구야? 이 학생은 누구야? 전화 받아봐. 나는 짜증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무슨 용건이세요?
상대방은 웃으면서 말했다. 무슨 전화를 그렇게 맨없이 받나요? 어? 받나요? 어? 아, 또 열받았다는 듯 소리를 지르면서 저쪽에서 그래. 저쪽에서 열받았다는 듯이 예,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다. 어? 아니, 나는 그래야지. 나는 내가 소리 질렀나? 나는 열받은 나는 그래야겠지. 열받은 나는 열받은 나는 네,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다. 야, 용건이 있으면 빨리 말하고 끊어. 짜증나 죽겠는데. 아, 그때 그 학생은 본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했다. 네, 저는 경인고등학교 태권도부 강돌입니다. 내가 수진 학생의 테니스 라켓을 가지고 있으니 받으려면 받고 싶으면 그럴까? 받고 싶으면 내일 5시까지 맘모스 재관으로 오면 가지고 있으니 내일 5시까지 맘모스 재관으로 오면 돌려주겠습니다. 이래야지. 예, 내일 5시에 맘모스 재관으로 오면 돌려주겠습니다. 아, 이어주겠습니다. 그리고는 전화가 뚝, 끊겼다, 이렇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미친. 죽었으면 학교로 와서 줄 것이지. 장난치고 있어. 도라이 같은. 네. 그래도, 라켓은 받아야, 받고 싶었다. 예. 아, 그래도 라켓은 받고 싶었다. 이렇게. 나는 마지못해, 맘모스 재관음에 가기로 마음 먹었다. 이때부터 나는 엄마에게 큰 소리 치기 시작했다. 테니스 라켓 사주지 않아도 되니까 동아리 문학 동아리겠지? 문학 동아리 나오라는 그런 말씀 하지 마셔. 약을 있는 대로 올려놓고 내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엄마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내가 막내 테니스 라켓 사 주지 않았으니 오해하지 말아요. 어떤 학생이 돌려준다고 전화 왔어요. 예. 이렇게 시골에 계시는 아버지에게 모든 사연을 말하고 일러 바치고 있었다 할까? 사연을 일러 바치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엄마는 형모양처였던 것 같다. 아버지의 뜻을 한 번도 어기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늘 집안이 평화로웠던 것 같다.
평화로웠다. 예. 다음 날 나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안무수 제과점으로 갔다. 직원분에게 살짝 부탁을 드렸다. 만무수 제과점은 안동에서 꽤나 유명한 제과점이다. 대학생, 고등학생, 미팅 장소로도 유명했다. 예. 꽤나 유명한 제과점 이었다.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는 남학생이 보이지 않아서 직원에게 부탁했는데, 직원분은 창가 자리로 나를 안내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2부가 끝났나요? 야, 2부가 끝났습니다. 자, 2부가 끝났습니다. 자, 사행시 올렸나요, 누가? 예, 사행시. 사행시 올린 분 없어요? 예. 풀벨님, 지금 막 들어와서 피곤해서 누워서 벌러덩. 물안개님, 풀벨님이 저는 경전 수업 빼먹고 결국 고경 스님 호출로 고려대 다녀왔어요. 예. 풀방울이님, 글쓰기는 끈기와 도전, 용기도 필요한 듯 해요. 무조건 쓰기가 중요해요. 물안개 언니, 대단해요. 예. 물안개님, 풀방울이님, 많이 어설퍼서 부끄러워요. 아, 풀방울이님, 반가워요. 고생했어요. 풀벨님, 왕 피곤. 지금 막 들음. 발만 씻고 왔어. 천사님, 이렇게 얌전한 언니가 설마 이해가 안 돼요. 예. 삼삼공공님, 천사님, 지금 수진이, 천상 여자이죠. 여고 시절에는 남자 뺨칠 정도였어요. 대단했어요. 자, 물안개님,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마. 풀벨님, 잘했네. 고대 힐링하고 왔겠구만. 고대 힐링이 뭐야? 고대 힐링이 뭐야? 아, 물안개님, 풀벨님이 고경 스님 피아노 연주가 환상이었어요. 예, 강의도 멋지고요. 아, 스님이 피아노 연주를 해요? 예. 풀벨님, 아쉽네. 시간 되면 보고 싶네. 예. 불안개니, 교수님 2편이 다 올라가지 않았어요. 잘라졌나 봐요. 아, 그래요? 김보배님, 수필 멋져요. 여고 시절 얘기 재미나요. 오사행님 오셨네요. 예. 스승님, 전국구 무느님들 반갑습니다. 예, 물안개니, 스님이 피아니스트예요? 예, 스님이 피아니스트래요. 야, 멋쟁이 스님이네요. 예. 자, 여러분, 사행시 없으면, 계속해서, 물안개님의 작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안개님의 작품 3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네. 자, 3부 들어갑니다. 3부. 아, 제과점이죠. 예, 제과점 구석 자리에는 남학생 2명이 앉아 있었다. 나는 앉지도 않은 채 테니스 라켓이지? 라켓인가? 라켓이지. 라켓을 달라고 했다. 남학생들은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다. 그때
나는 그때 화가 나서 한마디 했다. 그럼 댁들이 구워 드시든지 삶아 잡수든지 알아서 하시길. 예,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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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빠이 빠이. 예, 빠이 빠이. 그리고는 냉큼 나와버렸다 할까? 그리고는 냉큼 나와버렸다. 이렇게 나와버렸다. 남학생 한 명이 뛰어나오면서 말했다. 말했다. 미안해요.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하고 가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들어가도 나에게는 손해나는 것이 없으니까, 나는 들어가도 나에게는 손해나는 건 없으니까, 일단 들어가기로 했다. 예,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시켜 마시는데 남학생 중 뛰어나왔던 학생이 강돌이라 했다. 나는 너무 우스워서 본명이냐고 물었다. 본명은 아니고 축구를 잘해서 강돌이라 부른다고 했다. 나는 건성으로 그러냐고 하면서 한마디 했다. 혹시 머리가 나빠서 강돌은 아니에요? 예, 강돌은 아니에요. 축구는 핑계고, 예, 핑계고 이렇게. 강돌이 학생이 대뜸 말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예? 나는 더는 말장난하기 싫어서 테니스 라켓을 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랬더니 그쪽에서 말했다. 해야지. 예? 그쪽에서 말했다. 작약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자기네 시화전에 출품해 주는 조건을 내세웠다. 그들은 그랬더니 그쪽에서 조건을 제시했다. 조건을 내세웠다. 내 시계 나의 얘기지. 나의
시 중에 자격꽃이란 시가 있었는데 그 시를 자기네 시화전에 출품에 달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달라는 것이었다. 여고 시절엔 시화전 할때 다른 학교 학생들 작품도 한두 작품 전시하곤 했다. 나는 거절하면 테니스 라켓을 주지 않을 것, 테니스 라켓을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돌아와. 그 작품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테니스 라켓 왜 캣이라고 해? 캣을 받아들고 나오려 하는데, 강도리는 학생이 또 한마디 건넸다. 그날 꽃한송이 사 오시는 거죠? 저 녀석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이 또 야야 야라니까 야. 야저 녀석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시두 작품에 두 작품에 꽂아 있던 내 작품에 꽂혀 있던 꽃이 저 학생들이 꽂아 놓은 거였나? 나였나? 이렇게.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녀석이 말했다. 강서관, 시에 꽂아주세요. 꽂아주세요. 강서관 시에 꽂아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코웃음을 치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지금 생각해도 지금도 생각해도 여고 시절은 나에게 최고의 날들이었다. 여고 시절은 최고의 날들이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준 낭만 대통령 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한 작품씩 하다가 여고 시절로 돌아가 회상하게 됐다. 항상이 됐다. 그때는 순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때의 순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입가에 미소도 머금었다. 나는 떠올려 본다. 나는 생각해 본다. 지금 내 위치, 내 생각은 어떤 것일까? 그때처럼 순수한 열정으로 수많은 시어들만을 써내려가고 있는 걸까? 있는 걸까? 있는 걸까? 때묻지는 않았을까?
때묻지는 않았을까? 예, 않았을까? 않았을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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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신에게, 무수한 물음표를 던져 보았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 시간은 빨리 흘러갔다. 이렇게, 때마침 신랑이 장난 전화를 걸어왔다. 내려온다고 하더니 서울에 눈이 많이 와서 못 온다고 했다. 내려온다고 했는데, 서울에 눈이 많이 와서 못 온다고 했다. 나는 내심 내려오지 않기를 바랬다. 예. 그런 내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눈이 많이 와서 못 온다는 것이었다. 예. 잘 됐다. 잘 됐다. 생각하고 있는데, 카톡을 다시 열어띄고 보니, 신랑이 눈길을 달리는 사진을 찍어, 보낸 것이었다. 또 장난을 친다 생각하고 체념하고 있을 때였다. 옆에 서 있던 최백은 언니가 신랑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보라고 했다. 그때 말을 해야지. 언니, 우리 신랑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야. 예? 내 손바닥 안에 있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최비건 언니는 그래도 전화를 걸어보라고 했다. 나는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시화전 끝나서 서울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이렇게.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전화를 그리고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전화를 다시 걸었다. 아니, 당신 올라오면 정심도 걸렀는데 누구랑 먹으라는 거야? 나는 옆에 있던 최비건 언니에게 말했다. 언니 봤지? 이렇게 장난을 잘 쳐. 그러니까 나는 그 속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다니까. 포실은 문학회 팀은 서울 갈 준비를 하고, 시화전 마무리 정리로 바쁠 때
신랑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예, 걸려왔다. 광주의 집회 때문에, 예, 촛불 집회 때문에 차가 밀리는데, 아니, 촛불 집회는 아니지, 낮이니까. 광주 집회 때문에 차가 밀리는데, 어떻게 가야 하느냐고, 물어왔다지. 그쪽에서 물어온 거 아니야? 그때 내 곁에 있던, 웅거라 해야 되는가? 이호준 시인이, 말씀을 주었다. 드디어 신랑이 도착했다. 도착했다. 교수님에게 인사를 하고 문우들과도 인사를 나누고 나서 신랑이랑 함께 여수로 출발했다. 늘 전라도 쪽에 내려오면 여수 밤바다를 자주 간다. 가곤 했다. 내려가곤 했다. 밤바다를 가곤 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여수 밤바다로 향했다. 비는 우리를 반기는 것인지, 반기는 양 계속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여수에 도착해서 숙소를 잡고 남편이랑 바닷가를 거닐면서 여고 시절 시화전 얘기랑 오늘 시화전 얘기를 나누었다. 여고 시절은 선생님 성화에 못 이겨 참석했는데 오늘은 참 많이 설레던 참석 했다. 하지만 오늘은 참 많이 설렘 안고 참석한 시화전 이었다. 조금의 아쉬움을 남긴 채 막은 내렸지만 무한히 행복했다. 예, 행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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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졸업하고 처음 출품하는 거라서, 표구지, 표구. 표구 하는 것도, 그만. 그만 잊어 버렸지만 예, 잊어 버렸지만 예. 여고 시절에는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이 사파도 해주었는데 지금은 주위에 그다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없어 서운하다. 예, 서운하다. 컴퓨터에서 시와 어울리는 사진을 찾아서 실사하는 신랑 거래처에
맡겨, 출품은 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아쉬움이 참 많았다. 예. 내년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온다면, 내가 계속, 그리고 내가 계속 시를 쓴다면, 이번 시화전, 쓴다면, 이번 시화전보다, 여전 시화전보다 더, 좋은 경험을 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이번 시화전보다 더 좋은 경험을 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을 기약하면서 아쉬움은 저 어두운 파도에게 던져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꿈꿨다. 배 항해를 도와주는 외로운 등대 불빛처럼 언젠가는 은빛 나래를 펼치게 되겠지. 원점 찍고 그 꿈을 향해 초심의 자세로 돌아가리라고 일렁이는 파도에게 약속했다. 이 밤 비릿한 바다 내음도 향긋이 느껴졌다. 시화전의 여운을 가슴에 고이하는 채 깊이 잠들어야겠다. 시화전의 여운을 가슴에 고이하는 채 깊이 잠들었다 해야지. 잠들었다. 이렇게. 잠들었다. 하고 끝. 여기서 끝.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끝났네요. 예. 끝났습니다. 자, 오로라님 오셨네요. 예. 천사님, 3300님, 여전히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몇 시인가요? 32분이네요. 자, 여러분, 사행시 올려주셔요. 예. 사행시. 자, 그러면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나오세요.
우리 인화님, 멋진 시화전 수필 완성 축하해요. 오로라님, 짝짝짝. 예. 풀빵구리님, 시화전 그림이 그려지는 수필 잘 봤어요. 짝짝짝. 예. 천사님, 언니, 버퍼링 때문에 못 들었어요. 풀빵구리님, 오로라님, 반갑습니다. 오로라님, 풀빵구리님, 반가워요. 예. 우리 오로라님, 시화한 때 못 봐서 아쉬웠어요. 예, 3300님, 물안개, 너 때문에 요고 시절 떠올려 보니, 예, 너무 행복하다. 축하해, 수필 완성 멋져요. 예, 풀빵구리님, 저도요, 사진으로 봐서 좋았어요. 물안개님, 요고 3300님, 요고 시절 회상하게 해 주었으니까, 커피 한잔 사는 게 어떨까? 커피 한, 예, 커피. 그렇지, 커피가 참. 아, 맛있죠. 자, 여러분, 사행시 올려줬나요? 예, 사행시. 예, 사행시. 사행시가 누가 올리는 건가요? 예, 네, 내가 못 봤을 수도 있죠. 예, 삼삼공군님, 물안개님, 그때 너 괴롭히던 그 학생 강석환, 이지, 참 멋졌는데, 그때 시화전에 너 안 가서 그 학생 우리 학교로 찾아왔지. 예, 자, 도대체가 사행시, 응? 사행시 올렸다고? 사행시, 예, 사행시 올렸어요? 요거, 도대체가, 아, 우리 물안개님이 1등, 도대체가, 아, 첫 번째입니다. 예, 여러분도 올려주세요. 예, 오로라님도 올려주고, 천사님도, 도대체가, 사행시, 김부배님도 올려주고, 오호사행님도, 인화님도, 예, 풀벨님도, 풀빵울님도, 예, 사행시, 도대체가, 이 도대체가는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만 받아요. 예, 다른 때는 한 달간, 응모를 할 수 있는데, 12월 10일까지 응모 마감이에요. 예, 도대체가. 아, 왜냐면,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왕중왕제를 뽑으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12월 10일까지, 예, 12월께 마감이에요. 알았죠? 자, 한번 볼까요? 아, 도무지, 알 띄고 수 없는 이현실, 대책도 없이, 어설픈 잔치판, 예, 어설픈 잔치판이야? 정치판 아니고? 체면은 어디에 묻어두고, 왔을까? 예, 가늠할 띄고 수 없는, 사람들 마음속에 정치가들 아니야? 예? 잔치판, 가늠할 수 없는 정치가들의 마음속, 가늠할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이가 아니라 지금 정치가들이 문제죠. 사람들은 괜찮지, 사람들은 다 괜찮잖아. 정치가들이 문제지. 정치가들의 마음속 이게 맞잖아. 도무지 알 수 없는 한국의 현실, 대책도 없이 어설픈, 잔치판, 체면은, 도대체 어디에 묻어두고 왔을까? 체면은 도대체 어디 묻어두고 왔을까? 가늠할 수 없는 정치가들의 마음속. 이래야지. 지금 정치가들만 문제지. 아, 우리, 그, 국민들은 착하잖아요. 예. 쓰레기도 하나도 안 버리고 평화시위 하니까. 예. 그렇죠. 도대체가. 자,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도대체가
물안개, 도무지 알 수 없는 한국의 현실, 대책도 없이 어설픈 잔치판, 도대체면은 도대체 어디 묻어두고 왔을까? 가늠할 수 없는 정치가들의 마음속. 네, 무랑갈님의 작품이 하나 더 있네요. 자, 교정본. 방금 카톡으로 보낸 것 같은데, 강가에 하얀 그리움 몽글몽글 미소 짓네 살며시 내 곁에 내려앉아서. 제목이 무랑개예요? 제목이 무랑개야? 어? 무랑개가 무랑개를 지었어요? 제목이 무랑개 맞아요? 살며시 내 곁에 내려앉아서 가슴 스며들어 속삭이고, 먼 곳 그대 기다리다 홀로 거닐고 있네. 보고픔 솜털 띄고 같이, 솜털같이 솜털처럼 흩어지며, 솜털같이 흩어지며 설렘으로 피어나고, 님 향기는 추억 자락 띄고 되어 일렁일렁이며 가녀린 갈대의 몸짓 꿈속은 붙여도 되죠. 꿈속 이끌어대고 흩날리는 꽃잎에 애틋한 마음 연서에 띄워보내고 홀로 미소 짓네 이렇게. 자, 물안개인데 강가에 하얀 그리움 몽글몽글 미소 짓네 이렇게. 강가의 하얀 그리움 몽글몽글 미소 짓네, 몽글몽글 미소 짓는 강가의 하얀 그리움. 그래도 되죠. 응? 강가의 하얀 그리움을 뒤로 빼는 방법. 몽글몽글 미소 짓는, 응? 몽글몽글 미소 짓는 강가의 하얀 그리움. 이런 방법도 있고, 몽글몽글 미소 짓는 강가의 하얀 그리움. 이게 불안개라고. 살며시, 내는 안 해도 되죠. 살며시 곁에 내려앉아, 가슴, 살며시 곁에 내려앉아, 스며들어, 살며시 곁에 내려앉아라, 가슴에 스며들어, 살며시 곁에 내려앉아, 가슴 속 스며들어, 속삭이네, 이렇게. 먼 곳, 그대 기다리다. 먼 곳에 그대, 기다리며, 홀로 거닐고 있네. 이렇게. 보고픔, 송돌같이 흩어지면 설렘으로 피어나고 님 향기는 추억 자락되어
일렁, 일렁이네, 일렁, 일렁이네, 일렁이네. 가녀린 갈대의 몸짓, 예, 가녀린 뭐 갈대의 몸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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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속, 앳 꿈속으로, 앳 꿈속으로 이끌어대고, 이렇게. 흩날리는 꽃잎에 꽃잎, 흩날리는, 또 흩날리니 아까 있어서 의욕 흩어지면 있잖아. 애틋한 마음은 연쇄에 띄어보내고, 애틋한 마음을 연쇄에, 꽃잎 연쇄에, 애틋한 마음을, 예? 애틋한, 흩날리는 썼으니까, 애틋한 마음을 연서에, 꽃잎 연서, 예? 꽃잎 연서에 띄어보내고, 홀로 눈물 짓네. 애틋한 마음을 꽃잎 연서에 띄어보내고, 나 홀로 눈물 짓네. 홀로 눈물 짓네. 홀로로 해야지. 물안개니까. 물안개가 서브젝트로. 자, 이러면 되겠네요. 읽어볼까요? 자, 나와라. 물안개, 물안개. 몽글몽글 미소 짓는 강가의 하얀 그리움. 살며시 곁에 내려앉아 가슴속 스며들어 속삭이네. 먼 곳에 그대 기다리며 홀로 거닐고 있네. 보고픔 솜털같이 흩어지면 설렘으로 변하고, 님 향기는 추억자락되어 일렁일렁이네. 가녀린 갈대의 몸짓은 옛 꿈속으로 이끌어대고, 애틋한 마음을 꽃잎 연세에 띄어보내고, 홀로 눈물 짓네. 자, 군바빅님, 나팔꽃 카톡에 방금 보냈어요. 예, 요거죠. 예, 물안개님, 은근스님께서 써서 교수님 작품 밑에 함께 거르더라고 하셔서 써봤어요. 군바빅님, 도장 꽝 찍혔네. 성실, 사랑, 행복. 예. 자, 오르라니. 예. 물안개님, 물안개 닉네임, 물안개가 들으니까 웃음네요. 네, 물안개님, 교수님 예쁜 교정 감사드립니다. 쿵바백님 좋아요, 오로라님 좋아요. 예.
아, 궁합행렬 물한개 최고 잘했어, 잘했어. 예. 자, 방금 올라온, 우리 궁합행님의 나팔꽃입니다. 나팔꽃씨? 나팔꽃씨는 붙여야 되겠죠. 나팔꽃씨. 예. 교정본입니다. 교정본. 엄지락, 엄지락. 그 작은 배낭에서 배꼽을 거머쥐고 사는 법 배우다가 어둠길 더듬어 뛰고 가는 내 삶의 작은 씨앗? 엄지락, 엄지락, 그 작은 배낭에서, 거꾸로 해야 되냐? 그 작은 배낭에서, 엄지락, 그 작은 배낭에서, 엄지락, 엄지락, 이렇게, 예. 엄지락, 엄지락을 밑으로. 그 다음에 배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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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꼽 거머쥐고, 거머쥐고, 배꼽 거머쥐고, 배꼽 감싸안고, 거머쥐고, 뭐 사는 법을 배울까? 나팔꽃이가. 아, 거머쥐고 웃다가 한게 아니야? 웃다가, 예. 배꼽 거머쥐고 웃다가 어둠길 더듬어가는 내 삶의 작은 씨앗. 어둠길 그 작은 배낭에서 엄지락 엄지락 배꼽 거머쥐고 웃고 있네. 웃고 있네. 이러면 안 돼. 뭐내 삶을 더듬어가 어둠길을. 왜? 어? 나팔꽃이 그 작은 배낭 그 작은 배낭 안에서 엄지락 엄지락 배꼽 거머쥐고 꼭 거머쥐고 웃고 있네. 이러면 되지 않을까? 나팔꽃이 그 작은 배낭 안에서 엄지락 엄지락 배꼽 거머쥐고 웃고 있네. 이 정도. 이 정도로 해도 충분한. 아, 시조예요? 아, 시조였어요. 그게 아까 시조였나? 아닌데? 시조가 아닌데? 아니야, 아까 시조 아니었어. 그냥 시였어. 시조가 아니고 시로 교정하시는데 뭐 시조였다고? 무슨 시조 아니야. 어? 이게 원본이잖아. 이게 원본이잖아. 이게 원본이야. 엄지락 엄지락 삼삼 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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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오 삼사. 원래 시조 아니었죠? 아니야. 엄지락 엄지락 삼삼 삼사 삼사 아니지. 아, 시조로 해보려고 그랬어? 그래. 그러면 자, 이거는 이렇게도 고칠 수 있어. 에? 자, 나팔꽃이를 이렇게 교정할 수 있고, 이걸 시조로 한번 해볼까? 시조로 해봐. 예. 자, 요거를 시조로 한번 해볼까요? 시조로, 이번에는 시조로. 예. 자, 이번에는 시조로 한번 해봅시다. 시조. 시조. 교정본. 시조로 해. 나팔꽃이 붙여주고. 자, 시조로 한번 고쳐보죠. 자, 시조. 시조. 자, 이름 올라가고. 이름 올라가고. 자, 엄지락 엄지락, 그 키 작은 배낭에서 엄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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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락
옴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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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작은 배낭에서 배꼽을 거머쥐고 거꾸불 거머쥐고 사는 법 배우다가 어둠길 더듬어가는 내 삶, 내 인생에 하면 되지. 내 인생에 시하다 3543 3543 이렇게 몇 벌꽃이 옴지락 그 작은 배낭에서 배꼽을 거머쥐고 사는 법 배우다가 어둠길 더듬어 가는 게 아니라 뛰쳐나가잖아. 팍! 그 뛰쳐나가는 거 아니야? 예? 뛰쳐나가지. 뛰쳐나가는 내 인생에 도전 인생. 내 인생의 어둠길 뛰쳐나가는 내 인생의 불꽃아. 불꽃? 내 인생의 씨앗. 나팔꽃 씨가 제목에 있으니까 내 인생의 불꽃 할까? 불꽃아. 이렇게. 옴지락. 그 작은 배낭에서 3334. 배꼽을 거머쥐고 사는 법 배우다가 3434. 어둠길 뛰쳐나가는 35. 내 인생의 불꽃아 43.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시조로 해볼 수도 있고. 자, 읽어볼까요? 시조. 나팔꽃이 배종숙. 옴지락 그 작은 배낭에서 배꼽을 거머쥐고 사는 법 배우다가 어둠길 뛰쳐나가는 내 인생의 불꽃아. 나팔꽃이 배종숙. 그 작은 배낭 안에서 옴지락 배꼽 거머쥐고 웃고 있네. 자, 업을 안 하신 분 있나요? 업을 안 하신 분 있어요? 업을 해야 신발장에서부터 복이 굴러 들어옵니다. 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 자, 추천 안 하신 분 해주시고. 자, 아까 시작할 때 순우리 말 재우치다, 빨리하도록 재촉하다. 빨리하도록 재촉하다, 재우치다. 그 다음에 좋아하다 두려워하다. 좋아하다 두려워하다. 자정이 됐네요. 자정이 돼서 업을 하시면. 자, 좋아하다 두려워하다. 적바람 뒤에 둘쳐보려고 글을 간단히 적어두는 일이 적바람. 점지 신불이 그 신이나 부처가 사람에게 자식을 갖게 해주는 일이 점지. 정수리, 머리 위에 숨구멍이 있는 자리, 정수리. 재키다, 살갗이 조금 다쳐서 벗겨지다, 재키다. 졸아떨다, 이를 망치게 방정을 떨다, 졸아떨다. 적바르다, 어떤 한도에 겨우 자라거나 이르러 여유가 없다, 적바르다.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자정이 다 돼서, 자, 업을 하고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업을 하고. 자, 자, 마무리로 한국문학상 수상작, 읽어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한번 해설은 따로 하기로 하고, 그냥 낭송하고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한국문학상 수상작, 항공여행, 박덕은. 여행 책자에서 가르랑거리던 음절이 한순간 등받이로 몰리는 추억에 휘말려 든다. 비스듬히 쏠리는 오후 6시의 기울기에서 남노한 어휘들이 빠져나가 하늘 강가에 뭉텅이째 떨어진다. 별빛은 가느다란 소초 사이로 파문 일으키지만 저녁은 말이 없다. 시티에 목베개를 고정시켜준 당신처럼 책날개 같은 하늘이 마냥 좋다. 가만히 귀 대어보면 쿵쿵 가슴 뛰는 둥근 창, 아직도 그 파닥거림을 기억하나. 기내식에 두근거림을 먹다가 눈동자 속에서 바라보았던 노을이 반짝이는 낱말들을 팽팽히 잡아당기며 휘파람 분다. 무수한 책갈피의 입술들이 허밍으로 따라하며 깔깔거린다. 흐릿한 바람이 손등에 얹혀져 있던 노래 물고 날아간다. 불안한 발이 머무는 좌석의 무릎 공간은 점점 좁아져 차간마저 사라진다. 향기 잃은 박자는 행간을 넘다가 차가운 여울물에 다 파르스름이 몸떨고 어긋난 음표는 기슬그로 자꾸 떠밀려 간다. 창문 가림막을 올리니 쓰디 쓴 고음 한 문장의 폭우가 그치고 말다. 이젠 더 이상 궁금하지 않은 마지막 페이지. 어순에 맞게 엔진은 힘차게 돌며 흰구름 건너 공항으로 향한다. 연명자락에 슬쩍 끼워두었던 풍경이 흘러나와 지평선이 새붓다. 저항은 늘 있지만 지푸른 대지에 사뿐히 내리앉는 비행기의 발목이 눈부시게 따스하다. 네. 자, 오늘 읽어드리면 하고 나중에 또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내일 올 때는 12월 10일까지 마감인 도대체가 사행시 한 편씩 써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풀빵고리님, 이인화님, 오사행님, 물안개님, 김부배님, 오로라님, 천사님, 3300님, 네, 또 몇 분이 오셨는데, 네, 복 많이 받을게요. 그리고 오늘 별풍선 쏴주신 김부배님, 이인화님, 물안개님, 풀벨님, 천사님, 3300님, 네, 그리고 시교정료 별풍선 쏴주신 오늘 풀빵구리님이 100개나 사주셨네요. 이인화님, 그리고 물안개님, 네, 복 많이 받을게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게요. 그리고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2, 3개 이상 꼭 받게 될게요.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갱년기 녹음기 짠. 여러분 편히 쉬세요.